철도노조 파업이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검거된 영주지부 노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. 파업 이후 첫 구속입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철도노조 영주 지역본부 차량지부장 47살 윤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윤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. 파업 이후 첫 노조원 구속에 철도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이 대화의 장에 나서라 라는 것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.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 결정은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. 이런 가운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파업 나흘 만에 의성의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시작으로 지하철 문에 낀 승객의 사망 사고, 그리고 오늘 대구의 작업용 열차 탈선까지. 코레일은 전동차와 KTX 운행의 추가 감축에 이어 대체 인력 500여 명의 신규 채용 방침을 밝혔습니다. 파업이 장기화돼서 그 안전성도 좀 우려가 되고, 그리고 대체 인력의 피로도도 누적되는 것 같고.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에 정부가 강경히 맞서는 사이 주민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